스쿠버 다이빙을 취미로 하면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산물 따는 데 집중하다가 숨지는 다이버들도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마친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항구로 들어옵니다. 옷을 갈아입은 뒤 묵직한 자루를 옮깁니다. 현장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지금? 자루 안에는 멍게 173마리와 해삼 13마리, 문어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스쿠버 장비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건 명백한 불법으로 최고 1,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해경은 올 들어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다이버 41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어민들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조를 짜서 감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두 마리씩만 잡아가도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런 숫자가 있으니. 그럼 오죽하면 저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고 모이고 호당에 4명씩 근무를 쓰잖아요. 수산물 채취에 몰두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다이버 10명이 수산물을 채취하다가 숨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공기 잔량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폐통발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피서철에 동호회 활동이 늘어나고 수산물 불법 채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